반갑습니다. 구루민의 다육일상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오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베란다를 나왔네요. 되게 제가 부분적으로 찍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구독자님께서 베란다 전체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다행히 햇빛이 쨍하지 않아서 역광 현상이 조금 마저 보고서도 화면이 어느 정도 나오네요. 햇빛 쨍한 날에는 여기 다리 위에 있는 이 식물들이랑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를 1단, 2단, 3단, 4단, 맨 위에까지 하면 5단이에요, 5단. 방부목 2장 넓이로 저희 집 아저씨가 이게 짜준 거예요. 짜서 창문 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햇살이 잘 들어서 그냥 햇살이 전체적으로 베란다 안쪽까지 들어오니까 저는 겨울이 오히려 더 다육이들과 지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냉해 입은 일도 없고 창 쪽에 딱 붙여 놓지만 않으면 애들이 크게 냉해 없이 지내더라고요. 저희가 남쪽이라서 그런가 봐요. 지난 겨울 춥다 춥다 했어도 크게 장미허브가 추위에 좀 약하잖아요. 걔만 창 쪽에 붙어있던 애가 냉해로 조금 고생했지만 나머지 다육이들은 크게 고생 안 하고 특별히 보낸 아이도 없이 잘 겨울을 잘 보냈답니다. 여름에 또 햇빛이 많이 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름이 오히려 실내에 있는 애들은 푸르둥둥하니 우리 실내에 있는 애들은 조금 이렇게 하월시야 종류 햇빛이 조금 덜 들어도 되는 그런 종류 애들이 주로 실내에 있고 여기 시래기 위에요. 시래기 여기는 시래기 위인데 시래기 위에 두부판 두 개 올려서 묶어 끈으로 뭐 파리바게뜨 뭐 끈 케이크 끈 그런 거 있잖아요.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통 이제 거리대 한 두 개 양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태풍 올 때 아니면 밖에서 무난히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이 10층이거든요. 여기 시래기가 없었다면 아마 다육이 키우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뒤에 창문 너머 창틀이 조금 넓어요. 저희 집이. 웬만한 화분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넓이가 돼요. 또 한 줄. 또 왼쪽으로 또 창틀에 한 줄 바깥으로. 이렇게 복잡 베란다다 보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애들을 피핑장에 맡긴다는 것도 제가 굉장히 망설이고 있거든요. 맡겨놓으면 제가 또 일을 다니다 보니까 매번 또 빨리 언제든지 항상 가서 볼 수도 없고 또 제가 또 내가 항상 일 마치고 저녁 시간을 베란다에서 많이 보내는데 그런 피핑장에 가지 못하는 최고의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은 햇빛이 좀 쨍하지 않아서 약간 베란다 역광 현상이 덜 나타나서 그나마 조금 화면이 낮게 보이네요. 이렇게 복닥복닥 저희 베란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식물들이 모였답니다. 빨래 건조대에도 매달려 살고요.
거기 하나, 저기 옆에 두 개.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밥은 많죠. 여기 또 현이님 보내준 이쁜 화분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쪽에 또 두 번째 아래쪽에 서랍 위에 올려놓은 두 번째 다이어리.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베란다 안쪽이에요. 안쪽에는 이제 버려진 책장 하나 갖다 놓고 이제 햇빛 좀 부족해도 잘 지낼 수 있는 아이들 밑으로 갖다 놨어요. 러브체인 삽목해서 조금 길쭉한 화분에 심어 놓고 있고요. 하울시아들 여기도 화분 있네. 예쁜 화분들. 이쪽에 보조 다이 보조 화분대예요. 완전 하월시아들만 있어요. 이렇게 고초곰이랑 아미산이랑 이런 애들은 다 햇빛이 별로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새순을 내주고 있어요. 꽃은 안 보여주는데 아주 키가 이만큼 제 키보다 더 크거든요. 꽃은 안 보여줘도 올해도 새순 이쁘게 이쁜 새순이 꽃마냥 나오고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주니까 고맙죠. 이렇게 버려진 아이 주워 다 키우는 이게 군자란 해마다 이쁜 꽃들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포기 나눔해서 또 다른 집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제 집 안쪽에 이렇게 노경들이 이렇게 노경 식구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있답니다. 여기 어린 장금이들도 곧 밖으로 나가야 더 건강하게 클 텐데 밖에 나갈 자리가 없네요. 다른 집에 햇빛 동향이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창틀 위에요. 창틀 위에 문을 항상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창틀 위에 이렇게 원종 박물 복랑금 이쁘게 제가 커팅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프리티도 지금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창틀에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완전 키다리 목은 두비아예요. 이렇게 키 큰 아이는 꽃대가 이렇게 키가 크게 올라오는 아이는 목은 두비아예요. 이게 짧게 여기에 꽃이 옹기종기 모이는 애는 목은 뷰티라고 걔가 꽃이 이쁘거든요. 얘는 꽃이 안 이쁘지만 그래도 자르기가 못해서 놔뒀더니 하늘을 찌르네요 아주. 여기도 이제 빨래 건조대에 걸려서 사는 노경입니다. 저기 엄마한테도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장틀에 다이소 미니 거리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씩 올려놨죠. 이렇게요. 여기 화이트링이 햇빛 좀 보더니 꽃에 풍선이 라인이 생겼어요.
주택이 안쪽으로 돼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다행히 바깥으로 기대기가 달려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나유기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 창을 활짝 열어놓고 이게 이제 여기 다이랑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 두부판 올리고 이렇게 애들을 햇빛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저희 집은 3월 아니 아주 초봄부터 이제 영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저는 창문 열어놓고 살아요. 겨울 초겨울에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항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 때만 얘들 특별히 관리해주고 항상 이 상태로 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다육이들이 통풍이 잘 돼야지 병이 없이 잘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밖에 그리대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저기 두부판으로 창문에 이렇게 걸어서 애들 나눠서 창밖에 있는 애들은 그냥 제 손길을 받기가 참 힘듭니다. 아, 큰 분 위주로 내놨어요. 손 자주 안 가도 되는 애들,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애들. 그래서 저기는 오지예요. 제가 가끔씩 어쩌다 시간 많은 날에 한 번씩 봐주는 그런 자리랍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여기 시래기 위에 있는 애들은 항상 제 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봐주고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햇빛 보여주려고 창가에 창틀에 내놨답니다. 저한테 요즘 제일 사랑받는 삽목둥이 핑크색 제라늄이랍니다. 친군에서 이뻐서 제가 한 가지 얻어와서 삽목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꽃잎을 피워주는 모습이 작은 몸에서 이렇게 큰 꽃대를 올려서 이렇게 피워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삽목둥이가 이런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키우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꽃이나 화초 키우다 보면 키워 커가는 모습,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얘들이 이쁘게 커주고 꽃도 피워주고 기쁨을 주잖아요. 새가 쪼아서 상처난 우리 박물공랑금이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요. 자연 제가 하엽을 잘라서 하엽을 유도해볼까 했는데 또 지인분들이 또 그냥 자연 치유를 기다려보면 어떠냐 해서 그냥 기다려봤더니 이렇게 꼬들꼬들 상처가 아물어지고 있네요. 지금들 탈 없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청사랑초들도 밖에 있었으면 엄청 예쁘고 아주 풍성하게 신나게 자랐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햇빛 많이 못 보고 힘없이 이렇게 꽃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 조금 더 보려고 고개 쑥 내밀고 있네요. 부채인도 오래 저랑 살고 있어요. 삽목해서 또 나눔도 하고 또 화분도 만들고
아주 예쁘고 꽃도 왕직맞은 꽃도 피는 아이죠.